저희가 만든 청소년 스포츠 센터 코딩으로 지었고요. 다음에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안을 도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문제시간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건강중시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건강중시공원은 주차장도 넓은데 음식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공지시는 그리고 아이스 링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중시공원에 사용하지 않는 빈 공터의 실내 아이스 링크장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짓는 걸로 저렇게 찾아봤고, 기대되는 효과는 가족 나들이 명소가 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코딩 벽을 짓고 아이스 링크장을 만들고 이렇게 천정까지 만들고 이제 내가 청소년 스포츠 센터 입구. 이게 내려가면 차가 내려가는 신호가 빨간불 바뀌면 차가 내려가 차가 반대 이런 식으로 가든 가든 NPC로 표 판을 가장 전체 모습은 1층은 전망이 가장이고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타고 올라오면 2층입니다. 2층의 첫 번째 시설은 백제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수성과 계산대 각종 음식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탑장 설계를 누가 했어? 설계는 누가 했어? 코딩 작업은 누가 한 거야? 코딩은 제가 했고 나머지 코딩은 같이 코딩한 것 좀 볼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서 코딩한 것 좀 볼까? 주로 채우기? 원모양 채우기? 그럼 이 코딩을 하면서 주로 썼던 명령이 지금 아까 채우기하고 교체하기 두 개?